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질메이트 보라의 누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지민군권은 밖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대신에 저희 친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좀 너무 커요. 이해해 주세요. 먼저 그 유명한 귀걸이와 후디인데요. 친구가 열어줘. 잘 열어줘. 괜히 궁금해. 오, 이것도 역시 컬렉션 여기 써있는데 잘 안 보여. 지민이라고 여기 아티스트 미드 그냥 이렇게 써있구나. 이거 주세요. 제가 네 이거 따놓을게요. 따주세요. 아, 이런 크기구나. 예쁘다. 근데 그러네, 생각보다 크네. 여기. 13 꼭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지? 네, 열어서 꼭 보여주세요. 13. 열어드릴까요? 열렸어. 이게 이렇게 여기 빨간 줄 있고, 13이 여기 있는데.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해도, 보인다. 보여요? 이렇게, 보였다. 예쁘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밖에 모르겠다. 아미들끼리밖에. 네. 오, 예쁘다.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두꺼워가지고 네. 존재감이 팍 있네. 오, 예쁘다. 오. 이거 우리 지민군의 글씨. 아, 귀여워. 귀걸이 하고 있습니다, 지민군이. 뒤에 글씨도 너무 예쁘게 썼어. 지민이 글씨. 아, 맞아. 지민이 글씨. 예뻐요. 지민이. 아, 이렇게 자기가 그렸어. 귀걸이 제가 좋아합니다. 심플하게 가려고 하는데 크기가 작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도 했어. 아, 이렇게 열심히. 귀 안쪽으로 들어오는 흡부적 925. 925 레이저 각인 이거. 있나? 925가 실버 이름. 응, 실버 이름. 근데 그것도 각인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심플하면서 포인트도 있어서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다. 이렇게. 아, 귀여워. 핵 귀엽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서 만든 상품입니다. 말 안 해도 잘 어울릴 거라는 거 알지만 잘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작자 지민. 예쁘다. 진짜 인기 제일 많은 것 같아. 지민 네, 이거. 지민이께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품절됐죠. 맞아요. 네. 3차에도 먼저. 그러면 또 후디를 한번 볼까요? 바로 연결해서 볼까요? 네, 후디 보여주세요. 볼게요. 아, 사이즈 엑스트라 바지. 엑스트라 바지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민이가 아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뜬 아미만 봤나 봐요. 하여튼 원래 크게 입는 게 예쁘니까. 근데 안 커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예뻐. 와, 진짜 예뻐. 어머. 이게 유유가 이렇게. 여기 30이래. 13이라고 있고요. 이거. 드라이어 돌리지 마세요. 이거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Seven with you라고 이렇게 있고 뒤에 Never Walk Alone이라고. 모자. 아, 모자. 모자 보여줬어. 예쁘다. 색깔이 되게 잘 맞았다 이게. 네.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레이커스 색깔인데. 그러네요. 레이커스 색깔. 그러네요. 딱 레이커스 색깔. 그러네. 예쁘다. 엑스라지인데 생각보다 안 커요. 근데 입었을 때? 팔이 너무 진짜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쫀쫀해요. 아, 쫀쫀하게. 네. 너무 편해요. 예뻐. 이 모자가 또 커가지고 얼굴 쏙 가려지는 진짜 거 커요. 진짜. 네, 너무 짱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 가지고 싶다. 우리 센스쟁이. 나 이거 3차에 시켜가지고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름에 입고 다니면. 여름에 더워 땀나는 거야, 진짜. 특사 먼저 볼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또 입고 있어. 아, 예쁘다. 지민군 너무 얼굴 작아가지고 이렇게. 아,
모자가 해요, 모자에. 그러니까 먹히는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되지? 네, 먹히진 않아요. 후드 저희가 만든 것만큼 팬 여러분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심해. 아 세심해. 이거 진짜 넥라인 깊게는 진짜 아, 잘한 것 같아. 맞아. 우리 막 이렇게 뒤로 이게 밀리는데 목이 쫄리죠. 어 진짜 잘한 것 같아. 어. 다음 주면은 되지 않을까? 원래 그 수술하면 한 일주일. 나와요, 네. 응,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지민 군. 안녕히 계세요.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